수학은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아이가 노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요. 집에 와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거는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학원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 거리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아픈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보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특히나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제가 최근에 조사 결과를 들고 나왔는데 그 결과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도 수다학에서 이 멋진 고민 해결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이리 씨는요,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면 정말 대화도 끊이지 않고 웃음도 끊이지 않는 그런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웃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대화는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랑 사실 그 대화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그 가수 중에 그 아웃사이더라고 있어요. 랩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 그분처럼 속사포 랩으로 말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아이가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제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명심보감에 실릴 만큼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예? 뭐라고 하셨어요? 명심보감 이거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명이 이거라 보셨어요? 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가 얼마나 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7초입니다. 예? 분이 아니고 초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저는 그래도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무려 37초인데요. 물론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고3 학생들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긴 하니까 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1위가 엄마, 두 번째가 친구, 3위가 선생님이고요. 제일 하위가 아버지였어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뭐 씁쓸하기도 한데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빠 바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애한테.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 학원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하니까 요즘 돌아가는 거 아는데 아빠들은 지금 애들 다니는 학교가 친구 시절의 학교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 무엇도 아이가 무슨 친인 거죠? 영화 친구.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SNS에서 나온 그 재미있는 걸 봤는데 네. 딸한테 아빠가 오랜만에 마음 먹고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 고생 많았다 그동안 오늘 수능 시험 잘 치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고2야. 저 그거 보고 완전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만 꺼내면 옆에서 헛소리 그만하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 나오니까 얘기를 네. 닫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가 만약에 대화를 했는데 화를 내면 그거는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한 거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밥 먹을 때 많은 얘기를 해라,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성적은 어떠냐, 중간고사 언제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아이가 그냥 기분이 나빠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은 관계 개선이에요. 네. 관계가 개선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 풀리는데 대화의 목적을
회의로 생각하는 거죠. 전략 회의. 그래서 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전략 회의를 통해서 빨리 결정을 내야 되는데 애가 원하는 거는 아빠의 관심과 배려지 회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뭐 광고에서도 봐도 아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학원을 보내줘? 뭐 뭘 원해?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가장 요즘 아빠이신 우리 김세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좀 많이 놀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몸놀이를 좋아해서 네. 뭐 집에 가면 요새 그러니까 7살인데 터닝 메카드라고 하는 아주 그냥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 놀이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투핸드 슬래시 공격 이런 게 있어요. 투핸드 슬래시 뭐 날라 소드. 빨리 날라요 날라. 근데 아니, 저는 같이 집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가 말하는 놀이 어떤 명칭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그 만화를 안 봤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 관심사를 모른다거나 애가 좋아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뭐 중간고사 뭐 언제니가 아니라 공정선생 이름이 알고 있어야 되고 네. 학교 친구 이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같이 공통으로 알고 있어야지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아이들과 대화는 좀 힘들겠죠? 그래요.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저도 그 기차 이름 다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토마스, 퍼시 뭐.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네. 관심 있는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 우리 김희진 선생님은 그래도 엄마로서 또 제안해주고 싶으신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가식적으로라도 리액션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리액션의 여왕 아니세요? 네. 유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성어 위태어를 많이 사용해서 어이구 엉금엉금 들었어요? 똥이 풍덩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성어로 계속 아이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네. 네가 차분히 앉아서 할당량을 풀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행동을 짚어주면 대화를 쓱쓱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아이의 요구 조건을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랬어? 하고 들어주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구랑 대화하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 할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네. 또 상상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러잖아요. 손주 오면 어머 아이고 내 새끼 그죠? 할머니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기분 나쁜 단어지만 사랑스럽게 표현하면 아 되게 사랑스러운 단어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네. 그 상상력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위로를 받았던 게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친구하고 제일 많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1위가 엄마여서 그나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인 물음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잔소리보다는 아이와 함께 눈을 맞추고 따뜻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에 관한 따뜻한 대화는 수다학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포장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수다학에도 오늘 또 어머님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고민이신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경기도 일산을 찾았습니다. 아우 정말 단란한 가족이에요. 아이가 세 명인데요. 네. 오늘 주인공이 저 어린 아들. 네. 초등학교 4학년 강상모 엄마 진수연입니다. 상모 엄마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아이가 노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요. 집에 와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방에서만 그나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좀 길렀으면 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상모. 방에서는 주로 책을 읽거나 숙제만 할 뿐이라는데요. 이게 지금 책이 저희가 잘못 찍은 게 아니고요. 이게 눕혀서 보거나 계신 거예요. 상모는 책상에 앉아서 학교에서 배운 그날의 그러니까 숙제, 말하자면 배움 노트가 숙제인데요. 배움 노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주로 읽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 기억나는 것들을 적는 배움 노트. 상모가 꼭 하는 숙제인데요. 야, 글씨는 뭐. 상모 책상에 꽂힌 책들인데요. 문제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가 꽂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계속 문제집을 사줬는데요. 거의 풀지 않고 계속 그냥 재활용통에 계속 가는 걸 보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공부방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예 구매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참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울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책꽂이엔 흔한 수학 문제집 하나 없는데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놀아야 아직 힘이 나는 애예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놀궁리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이렇게 놀이터 가서 논다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저학년 때 밖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놀았어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것만큼 수학도 재미있어 한다면 좋을 텐데요. 제가 위에 애가 둘이 있다 보니 이제 큰애 작은애 조금씩 이제 집에서 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진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전혀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모가 집에서 점점 공부를 안 하게도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전혀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상모,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초등학교 4학년 강상모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만 딱 들어도 왜 남자들 중에 그런 타입 있잖아요. 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느낌 파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밖에서는 다 좋아. 근데 집에 와서는 수학 책도 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공부는 오로지 공부방에서.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또 공부에 대한 아마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저도 사실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대표적인 아이로서 아마 좀 잘 봐야 돼요. 공부방 가서는 과연 공부를 할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머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상모가 1, 2, 3학년 때 정말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서 1, 2, 3학년 때 꼭 배워야 하는 기초적인 것도 지금 많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모가 어떤 아이일까? 저희가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글씨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진 선생님 어떠셨나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혼란스러웠어요. 네. 유일하게 집에 와서 하는 건 그 복습 노트 하나인데 그마저도 최소한의 과목명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찾아보려고 했는데 과목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장 끝맺음도 없고, 그래서 친구는 기초적인 학습력도 지금 조금 결핍이 되어 있지만 학습 습관을, 생활 습관을 좀 시급하게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집에서의 학습 습관이 뭐 전혀 안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씨를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글씨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온몸으로 막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체뿐만이 아니라 띄어쓰기 맞춤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얘가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고 문제집을 안 푼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거고요. 안 푸는 게 아니고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아이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힘든 점이 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고무방에서는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어디서라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양이 이제 굉장히 적고,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1, 2, 3학년 때 공부하는 습관을 잡지 못해서 이제 어머님께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사실 4학년 정도 되면 뭐 특별히 공부를 뭐 진득하게 앉아 뭐 한두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습관 정도는 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부는 사실 뭐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공부방에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관계 악화를 너무 우려하시지 마시고 뭔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을 보면 공부를 안 하긴 했어도 집에 문제집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문제집조차도 없고. 네. 왜냐면 문제집을 왜 많이 사야 되냐면은 문제집을 좀 사고 해야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좀 돈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잔돈도 좀 남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집은 늘 잘 샀는데 그것까지도 안 산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책상에 3학년 때 책도 꽂혀 있는 게 제가 잠깐 눈에 띄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책도. 사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때거든요. 근데 책이 이렇게 서 있질 않고 다 누워 계세요. 이 누워 있다는 것은 이게 꺼내기가 어렵고 그만큼 안 읽게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고. 맞아요. 그 문제집은 진짜 사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모의 학습 환경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옆에 그 교과서하고 있는 것들이 다 철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눈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눕혀있는 책들 보면 제가 언뜻 봤지만
다 철이 지난 굉장히 전집. 오래된 전집이에요. 네. 그냥 전집도 최신 전집 아니거든요. 아. 어머니가 아까워서 제 보기에는 쌓아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모 위에 누나 둘이 있다 보니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인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전집은 안 읽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기부를 하시든지 폐기 처분하시는 게 옳고 그 만화책을 그 밑으로 내리시고 네. 요 옆을 지금 수학책과 수학익힘책 교과서를 하나 더 구입하셔서 네.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계획표를 하나 짜서 앞에다가 붙여놓는 게 필요해요. 제가 상모 어머님이라면 책도 책이지만 전 텐트를 뜯겠습니다. 아니 아이 즐겁자고 네. 사실 텐트를 해놓는 건 맞아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사실 저런 텐트형 침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놀이터형으로 2층 침대 뭐 이런 거 원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요. 저런 걸 만들어놓으면 일단 노는 놀이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감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또 어디 놀러 가서 텐트 딱 치고 나면은 네. 뭐 기타 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요. 괜히 쉬고 싶고 그런데 집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텐트를 좀 빼시라는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상모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만나기 전에 일단 상모 만나기 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검사를 이제 진행해봤는데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결과를 좀 보면 인지 능력은 평균에서 좀 낮은 편에 네. 들어가고요. 그 강점은 이제 추론력이 좀 그래도 괜찮았고 동작성이 높다는 것은 타고난 거는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언어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어렸을 때 학습 환경으로부터 많이 좀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그 단기 기억력하고 속도가 낮은데 청각적하고 시각적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 공부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동기 검사를 해봤는데 학습 동기는 낮음으로 나왔고요. 좀 걱정되는 거는 우울 짜증이 좀 높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겉으로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심리가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게 나왔고요. 학습 전략, 즉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학습 전략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성취도 검사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능력들이 낮지만 특히 심화 부분은 거의 제로 상태, 어려운 문제는 거의 못 푸는 상태였고요. 제가 이 아이 문제 푸는 걸 봤더니 계산 실수가 많았고 문제 자체가 뭘 물어보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학습 동기도 낮고 뭐 우울과 짜증도 있다고 하니까 공부방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역할을 일단 좀 많이 네. 저희가 가르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니가 관계를 위해서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가르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방은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방은 좀 그대로 다니게 두고 집에서의 학습 습관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 당분간만이라도 좀 개인 지도 선생님, 뭐 학습지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붙여서 좀 당분간 지도를 한번 네. 시켜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것이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타이밍에 저희가 네. 문제집 풀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문제집이 아예 없으니까. 집에 처음 아닌가요? 집에서.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공부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최초 아닌가요? 공부방 찾아간 거는? 네, 공부방을 찾아가서 공부방 선생님과도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4학년 강상모 어린이를 함께 만나보시죠. 한간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상모가 엄마와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네요. 상모야, 반가워. 상모의 오래된 취미 중 하나인 TV 보기. 그 중에서도 요리 프로그램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상모가 사실 꿈이 요리사예요. 그래서 요리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엄마의 태클이 들어오죠. 뭐 좀 해야지. 학교 숙제나 공부방 숙제를 빨리 하라고 하는데 한참 있다가 좀 들어가 보면 지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본다든지 엄마의 말에 방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상모는 영 공부할 마음이 아닌가 봅니다. 진짜 텐트가 눈에 확 띄네요. 책상에 앉아도 교과서 한번 펴지 않고 만화책만 보는데요. 공부방에 다니기 전까지는 하루에 단 10분도 공부를 한 적이 없답니다. 상모야. 숙제 다 해가? 야, 숙제하고 근데 숙제하고 이거 왜 만화책 보고 있어? 얼른 숙제해. 알았지? 별로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다 읽었던 책일 텐데 저거 집에 있는 거랑. 공부를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한참 만화책을 읽던 상모. 복습 노트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하는 거는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너무 조용하니까 학원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복습 노트, 학교 숙제나 그런 거예요. 그날그날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적는 복습 노트 숙제가 집에서 하는 유일한 공부인 셈인데요. 상모 글씨체는 그 따로 무슨 뭐 상모체로 하나 연구하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써봐도 과목당 두 줄 이상은 무리. 그러다 보니 복습 노트 숙제도 10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잘 갔다 와. 네. 상모는 태권도를 가는 것만큼이나 공부방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성적도 좀 많이 올랐어요. 뭐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조용하지도 않고 뭐 다 끝나면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모르는 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공부방에 도착한 상모. 친구들을 만나니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수업을 듣는 상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의외의 모습, 꽤나 집중한 표정입니다. 눈도 뭐 초롱초롱한데요? 진지해 보이는데요? 수학이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수학은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번 공부방에서 공부를 한다는데요. 수학에 대한 노출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성적이 올랐습니다. 평균 7, 80점 정도였던 점수. 이번 단원평가에선 90점을 맞았다네요. 상무가 저랑 공부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저랑 좀 많이 잘 따라주는 것 같고 학습하는 데에도 집중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학도 좋아하고 공부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상모. 왜 집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걸까요? 공부방에서는 옆에서 모르는 건 누가 잘 알려주고요. 집에서는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누나들이나 없으면 모르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가끔 잡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딱히 없는 상황이네요. 와, 공부방에서 지금 끝까지 남아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상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연산 속도도 느린 상황입니다. 공부하는 상모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굉장히 오랜만에 상모가 공부를 하는 걸 봤는데요.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과 공부방의 학습 태도가 정말 다르죠? 상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더 걱정이 커지는 엄마. 네, 상모가 이제 집에서 자기 수도 학습을 했으면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이 학습에 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시켜야 할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수다학을 통해서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상모를 도와주세요. 집하고 공부방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일단 눈빛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보니까 그 상모가 저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네. 딱 하나 달랐던 게 바로 상모는 공부방에 가면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저는 학원에 다녔 때도 눈빛이 늘 흐리멍텅했다는 거. 요것만 좀 다른데 너무 놀랐어요. 반전이 있더라고. 그리고 눈빛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눈의 크기가 달라요. 일단. 네. 사이즈까지. 상모는 눈이 큽니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어머님이 좀 덜 놀라신 것처럼 이렇게 잡혔지만 사실 상모가 저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랐었대요.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우리 김채지 선생님은 상모 보면서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상이에요. 저는 조금 못한 학생이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산만할 줄 알았는데 저도요. 예, 또렁또렁하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했고요. 근데 좀 꼼꼼함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화면을 봤을 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민성원 선생님. 4학년 수준에서 왜 집에서 공부하는 건 싫고 공부하고 좋냐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4학년 수준에서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 이해는 되는데 연습이 안 돼서 문제를 틀리는 거지. 이해가 안 될 수준의 어려운 고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업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희진 선생님의 화면 보시면서 내내 좀 얼굴이 좀 진지하셨어요. 네, 정말 왜 아이가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할 게 있었지만 이제 동기도 별로 없었고 하는 방법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친절하게 다 치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거리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 거리를 주면 됩니다. 네. 단, 할 거리 준다고 해서 문제집을 드립다 사서 아이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는 지금 할 공부량과 함께 1일 계획표가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 계획표나 월간 계획표가 아니라 하루하루, 내일 당장 하루하루 근근히 이루어져야 될 계획표 있죠. 이거를 3달 이상 아이와 함께 권해서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체크해 주시는 것을 네. 적극 권장합니다. 선생님 말씀 딱 들으니까 진짜 1일 계획표는 상모 같은 아이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조금의 목표만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기는 맞아요. 드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난 걱정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도 같은 엄마 입장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도 들이면서 엄마하고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모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방을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요소를 집에다가 접목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 그 불필요한 책이 왼쪽 책장 옆에 있죠. 거기를 치워야 됩니다. 치우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교재들이나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배치를 하고요. 1일 계획표를 책상 그 유리 밑이나 아니면 바로 앞에 늘 뛸 수 있는 곳에 계획표를 붙여둡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의 동기적인 측면. 그 공부방이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쳐주지만 사랑하는 친구들이 네. 있고 또 선물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선물 준다는 얘기에 제가 그 생각을 아 얘는 뭔가 눈에 보이는 보상. 그 보상과 동기가 필요한 애구나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선물이라는 게 공부의 양이나 결과로도 주지만 출석 체크만 잘해도 선물을 또 주고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아이들의 그런 취향에 맞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물건도 좋고 자유시간도 좋고 요리에 아까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요리 프로그램 보게 그치, 한번 세팅해 주는 거예요. 비싼 재료로 네 한번 해봐라. 밀가루 반죽이면 보면 실제로 네가 한번 해봐라. 그쵸, 새우 투척하면서 너 해봐라. 기름으로 막 해도 엄마가 치워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상을 강화하면서 아이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공부 습관을 이룰 수 있게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수학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예, 복습 노트를 썼는데 글씨며 내용이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글쓰기가 힘든 친구들은 문제가 더 큰 게 나중에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쓰는 걸 둘째치고 정말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느낌이나 글을 쓰려는 일기를 하라고 하면 더 못 쓰기 때문에 네. 수학 일기. 문제를 하나를 선택해요. 나는 오늘 이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쓰고 요 문제 풀다가 여기가 막혔다. 그다음에 해결 방법 선생님한테 물어봄, 엄마한테 물어봄, 누나한테 물어봄, 답안지를 봄.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 반성할 점. 둘중 날쭉 썼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쓰겠다. 이런 네. 식으로 간단한 수학일기 쓰는 걸 권합니다. 와, 수학일기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수학일기 얘기 나오자마자 네. 민성원 선생님하고 김세희 선생님하고 막 김희진 선생님만의 노하우인 거죠. 네. 김세희 선생님도 좀 방법 제안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우선은 아직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지기 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이게 부모님이 관계학과 때문에 이걸 좀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지도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 방법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세세하게 자 앉아 그래서 이거 잡고 이렇게 써봐 네. 하는 그런 세세한 지도 방법이 우선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허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 때 좀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이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좀 차분차분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기본적으로 상모는 누군가와 같이 공부하는 것이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좋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공부방이라는 게 이게 아주 특이한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렇게 선생님 한 명이 애들 뭐 서너 명,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방들은 수학이 많은데 애를 뭐 거의 육아처럼 다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학원하고는 이 배려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리고 그 다니는 애들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뭔가 공부방에서 공부가 잘 되면 집에서도 당장 해! 시켜서 하나 잘 되면 빠바박 여러 개 시키고 싶어 하는데 일단 공부방에서라도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적응을 해서 익숙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문제집을 어쨌든 보기는 봤어요. 네. 네. 선생님, 어떤 부분이 좀 눈에 걸리시는가요?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가정을 번역하기가 네. 힘들었어요. 이게 선생님이 이런 분야이신데. 네. 아, 이게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풀어놓으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은 자기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문제가 틀렸다. 다시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여기다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여기 풀이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번 문제 풀이를 보시면 정말 문제 하나를 푸는데 8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왼쪽에 먼저 풀었다가 두 번째는 오른쪽 끝에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답을 썼거든요. 보통은 그냥 쭉쭉쭉 썼을 그렇죠. 텐데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좀 재미있는 친구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답을 맞췄지 조금 복잡하거나 하면 알고 있는 것도 이제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은 빨리 바로잡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메인 운시네요. 그렇죠. 아니 진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뭔가 정리를 잘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저희가 늘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요 우리 상모가 공부방은 정말 몇 시간씩 다니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루 일과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여주세요. 자 학교를 다녀와서 자유시간 2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는 2시간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부방 중에서 일주일에 사흘은 수학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태권도를 2시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시간, 숙제, 자유시간. 이렇게 취침도 좀 시간이 늦은 편이긴 하네요. 11시 30분 정도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활동적이어도 너무 활동적인 건 아닌가. 과하게 활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자유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3번이나 보이는데 네. 마치 그 초코바 광고하는 것처럼 자유시간 뭐 3번씩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구나 이 친구는. 아니 근데 이렇게 따지면 했어요. 상모는 사실 네. 불편하거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쵸 선생님? 저는 요 계획표를 보고서 복습노트에 그렇게 글씨가 울퉁불퉁하고 왔다 갔다 한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네네. 어디서 하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저녁 식사까지 먹고 운동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숙제를 하려니 얼마나 졸리고 하기가 싫겠어요. 그리고 숙제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다 먹고 거죠. 운동 끝내고 너무 고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숙제 시간을 저녁 식사 먹기 전 네. 공부방 갔다 와서 바로 숙제하는 걸로 30분을 그렇게 시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학교를 끝나고 오자마자 잠깐 간식 먹고 바로 숙제는 해놓고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동의 안 하시는데요. 그게 정말 맞는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 절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네.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요. 해야 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이렇게 뒤섞이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어머님께서도 이게 그냥 나름의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부방에서 수학 공부만 한 날은 뭐 네. 괜찮겠지만 안 하는 날은 좀 30분씩 하고 오거나 이런 안 하는 날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걸 좀 포함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다른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다 나갔는데 상모만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이유가 연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행학습과 관련된 이 연산 부분에서 아이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사실 4학년이면 연산은 꼭 이제 끝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그때그때 할 일을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몇 배가 힘들어요. 그렇죠. 연산은 1, 2, 3학년 때 해야 될 일인데 4학년 때는 많이 노력을 해도 1, 2, 3학년 때 노력했을 때만큼 좋아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인지능력 검사를 했을 때 집중력, 기억력, 연산력이 다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산을 실력을 높일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쟤는 연산을 지금 키우기보다는 차라리 주산을 가르쳐서라도 일단 연산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닌 주산에 의해서 답이 나오더라도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연산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주산을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뭐 진짜 7살 때는 할 수 없지만 9살 때 되면 오히려 이게 기능적인 면이 좀 이렇게 좋아져서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연산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 무작위 암기를 잘해요. 나이가 들어서 암기하는 거는 이해를 통한 암기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냥 반복적, 기계적 암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구구단 뭐 이렇게 반복하기 쉬운 것들 그때 외워주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걸 외운다는 거를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학년만 돼도 기계적 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또 있었네요. 자, 이제는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싶은 게 어머님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요리사가 되고 싶어하는 상모의 꿈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좀 어떻게 연결돼서 솔루션 없을까요? 네, 저는 그 상모가 집안에서의 모습과 공부방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대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아이는 일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서 상모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환경이 있죠. 바로 누나입니다. 누나. 누나요? 예, 누나를 이용하면은 좋죠. 누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상모가 요리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요리를 통한 과학 분자 요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요리를 통한 수학이 있어요. 측정량, 밀가루 양이나 설탕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걸 하면 맛이 난다. 그 비율, 소스 이렇게 갖고 그렇죠. 예, 측정하고 해서 요리를 활용한 수학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과 후 수업도 개설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리 활동을 누나와 함께 주말에 또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즐거운 놀이를 하고요. 평일 때는 누나가 채점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 와서 아이가 네. 30분 풀었으면 그거에 대한 채점에 이거 틀렸네 정도. 그래서 이거 지금 누나가 못 풀어주면 내일 공부방에 가서 선생님과 함께 풀기. 이런 식으로 조금만 기틀을 잡아줘도 어머니가 굳이 나설 필요 없이 정말 누나라는 환상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나를 우리가 안 만나봤기 때문에 두 누나가 환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를 또 그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용돈 협상으로 프로마이드도 사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돈 협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렴하게. 역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시네요. 아, 진짜 누나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그러니까 누나가 도와주면서도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상모가 굉장히 특별하게 제가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과목보다도 수학이 좋다. 네, 수학이 맞아요. 재밌다.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좋은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좋아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좀 면밀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좋은 건지 정말 수학이 좋은 건지 수학이 재밌는 건지를 좀 구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첫 번째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좀 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나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외우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학은 어떤 하나의 규칙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외우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다. 그냥 하나의 공식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 참 쉽지 않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 아이의 특성이라면 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좀 속 시원한 해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이다처럼 시원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머님이 고민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몇 가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 어머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관계학과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모든 어머님이 이런 수학을 지도를 다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도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로 누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들의 힘을 비루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지도 선생님이 간혹 이렇게 좀 와주셔서 당분간만이라도 좀 습관을 잡아주는 데는 이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공부방. 공부방에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해오고 해서 그 연속으로 이렇게 쭉 올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에서 그 상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는 결국엔 어머님이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네. 점에서 그게 이제 시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많이 좀 투자하셔야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께서 늘 항상 부모님이 좀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그 어울리는 그런 조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4학년 강상모 어린이에 대한 사연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우리 상모가 정말 어머님의 소원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예, 마지막 전문가 선생님께서 드리는 처방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모 어린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자동차 타는 순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하듯이 공부하러 앉는 순간 어머니께서 몇 쪽을 몇 문제 어떻게 풉니다. 어떻게 해결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내비게이션 같은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저의 결정적 한방은 리액션입니다. 상모가 공부를 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거나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니면 엄마는 상모를 가르칠 때 상모가 이해를 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든 필기를 하든 어떤 리액션이 나올 때까지 걔가 알아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결정적 한방은 내일 차 한 잔을 마셔라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주 얘기하다 보면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쩌다 생기는 그런 우연한 기회의 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차 한 잔을 나누시면서 서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도 결정적 한방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쏘세요. 저의 결정적 한방은 상모 돌리기에 있다! 자, 뭐야? 엄생도 많죠? 저희가 보면 그 사물놀이 보면은 상모 돌리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끈 길게 달아가지고 막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그냥 안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몇 바퀴를 돌려줘야지 나중에 자기 혼자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모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기가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초반에 좀 이렇게 상모가 돌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돌릴 수 있게끔 시동 걸어주는 역할을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줬잖아요. 뭐 누나랑 같이 해라, 선생님을 붙여줘라, 아니면 엄마가 봐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셔서 시동만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모 돌리기. 상모 돌리기. 자, 오늘 우리 상모를 위한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리액션, 매일 차 한 잔을 마셔라. 그리고 상모 돌리기까지. 우리 상모가 그래요. 탄력 받는 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머님께서 함께 노력하셔서 상모에게 정말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 많은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4학년이면 사실 그거를 시도하기에는 절대로 늦은 시간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모야, 공부는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야. 공부방에서만 하지 말고 너의 방에서도 집에서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 자, 이렇게 상모네 집처럼 수학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는 댁들 많이 계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수다학을 통해서 많은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쉬웠어. 아이가 노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요. 집에 와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거는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학원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부모님도
부모들이 가장 뿌듯할 때는 사실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침착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아휴, 1등 아니어도 돼요. 사실 그 모습만 봐도 정말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정말 책상에도 안 앉고 책도 한 번 안 피면 너무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 습관을 배게 만드는 거는 참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요즘에 다 그 집 자물쇠가 비밀번호 키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밀번호 옆에 수학 문제가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네 문제의 정답이 비밀번호의 키예요. 그래, 네 문제의 정답이 맞춰야 집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못 들어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술 먹고 계속 술 먹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집 옆에서 막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알려줘 제발. 혹시 몰라요. 또 교육열이 강한 강남에서 먹힐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아, 그럼 괜찮네요. 근데 정말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르치는 방법과 더불어서 그 초등생, 뭐 중고등학생은 늘 항상 뭐 공부량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생 엄마들은 이게 늘 궁금해요. 저학년 때, 그다음에 고학년 때 정말 몇 시간 정도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만 그게 그래도 평균적인 공부하는 시간이 될까요?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보통 1, 2, 3학년 정도는 지금 1학년부터 6학년 수업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그 40분 간격으로 10분이나 20분씩을 쉬고 수업이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40분 정도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2학년은 집중을 못합니다. 분명히 중간에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정도는 최소 30분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고 네. 4, 5학년은 1시간 정도, 6학년은 1시간 반 정도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하루에 그 정도의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말하면 뭐 그래 공부 좀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아까 말씀하셨는데 뭘 어떻게 해, 뭐, 뭘 해, 이런 것도 좀 정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엄마들은 대부분 계획표를 자기가 스스로 짜서 그거를 실천하면 끝이라고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능력 외에 꼭 있어야 될 것이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천 능력, 그 습관화되는 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기르려면 어릴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습관화를 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8시에 1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학책을 펴서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8시에는 수학책만 펴는 거죠. 그걸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냥 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계속 습관화 시킨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 그때서부터 목표를 두세 개 설정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폈어? 그동안 피는 게 네 습관화 돼 있어? 그럼 이제는 두 개만 맞춰도 너는 칭찬해 주겠어. 뭐 칭찬 스티커를 주겠어.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서서히 서서히 습관화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네. 고학년은 이제 스스로 계획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확인에 예, 좀 확인 정도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아이와 수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다그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지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리고 혹은 뭐 수학에서 봤는데 그렇죠. 이런, 예, 이런 맞아요. 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좀 풀어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애들은요 엄마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봤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면은 애들이 믿어요. 근데 해밍웨이한테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책을 많이 썼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책상에 앉았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앉아 있다 보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그 옮겼다 글로. 일단 습관이 안 되는 애들은 책상에 앉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고학년인 아이들은 앉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 진도를 얼만큼 나가는지가 중요하고요. 6학년 이상이 돼서 중학생이 되면 양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가 진도를 나간 게 네 머릿속에 얼만큼 들어왔느냐. 여기까지 체크가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애, 조금 든 애, 많이 든 애에 따라서 그 자기주도 학습의 척도는 다른 거죠. 네. 근데 이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을 탓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우리 집은 공부할 환경이 안 돼. 네네.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공부 더 안 하고 나가서도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한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지 좀 궁금해요. 그렇네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할까요? 예. 집안에서 성공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을 정하는 거죠. 자기 실력을 향상한다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낸다거나 구체적인 자신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습관화시켜서 매일
꼼꼼한 계획을 짜서 규칙성 있게 자신의 행동을 습관화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흥미를 다시 끌어오는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 찾아야 돼요. 네. 뭐 한숨을 쉰다던가 노래를 부른다던가 박수를 몇 번 친다던가 종이접기를 한다던가 잠깐 흐릿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걸 하면서 다시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찾아서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스스로 잘합니다. 네. 그리고 1, 2, 3학년 때 정말 너무 기초가 잡히지 않아서 연산을 제대로 해놓지 못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는지. 아, 참 안타깝죠. 이게 되돌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학년에 맞는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따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익힘책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좀 확인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좀 느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하루에 30분씩 예, 좀 같이 좀 봐주시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자 이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거 옛날에 못했던 거 해보자 다시 하자 이거는 좀 거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도 일단 자존심 상에서도 하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공부방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공부방이든 학원이든 사실 어디를 보내는 것도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리 씨는 혹시 수준 네. 안 맞는 데 가서 어렵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모든 학원이 다 저하고 수준이 안 맞았죠. 안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 어차피 가서 공부 안 할 거면 싼 학원을 다녀라. 돈이라도 아껴드리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그냥 집에 있어요. 선생님 정말 그 기준을 어떻게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학년에 따라서 아니면 상위권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학년이 높고 굉장히 높은 그 최상위권 아이들은 무조건 실력 있는 학원으로 가고 어렵게 가르치고 세게 가르치는 데로 가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얘 동기가 안 생기니까. 근데 아직 거의 90%의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아이들은 그냥 공부방 수준. 그다음에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다니는 그래서 거길 갔을 때 마음속으로 푸근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데 가서 일단 그 환경에 접어든 다음에 내가 상위권이 되면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요. 집에서 수학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정말 부모님들이 꿈꾸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한번 이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하는 거지만 그 뒤에서 모든 조정을 하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부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이한테 정말 맞는, 아이의 성향에 맞는, 아이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